광주매일신문 제7기 독자권익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난 9월 25일 광주매일신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을 대표해 신문 지면의 보도 편집 방향에 대한 지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이정록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위원들은 객관적인 보도에서 차별화된 색깔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면에 더 넓게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독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TV 오성수입니다.